이번 시간에는 바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중에서도 E계열 바코드를 강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이코드라는 말을 쓰는데, 하이코드라는 말은 좀 잘못된 용어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운 기초 코드 중에 E코드가 있죠. E코드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화면에도 코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코드죠. 자, 이 코드를 2번, 3번, 1번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라 3번, 4번,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보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너트, 기타의 머리 쪽에 줄을 받치고 있는 너트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으시고 코드를 잡아보세요. 소리는 똑같이 나겠죠? 누를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너트 위에 살짝 올려놓고 3번, 4번, 2번 손가락만 줄을 정확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손가락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똑같은 E 코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새롭게 나타난 화면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박스가 그려져 있고 빨간 박스 밑에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코드는 0이라고 써여 있는 부분이죠. 이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 왼손을 전체적으로 기타의 통방향으로 한 프렛, 한 칸만 이동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 중간에 있는 1이라고 써 있는 코드와 같은 코드가 됩니다. 자, 이거는 F 코드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또한칸더 이동하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코드와 같죠. F샵 코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가면 G 코드. 화면에 있는 그림의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G샵. 다섯 번째는 A. 여섯 번째는 A샵. 일곱 번째는 B. 여덟 번째는 C.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시기보다는 기타에 표시되어 있는 포지션 마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홀수 위치에 포지션 마크가 있습니다. 3, 5, 7, 9. 3부터는 G, 5는 A, 7은 일단 3, 5, 7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G, A, B. 그래서 포지션 마크가 없는 F부터 하면 1은 F, 3은 G, 5는 A, 7은 B. 자, 여기에서 샵이 붙은 코드들은 원래 음에서 한 칸씩 통방향으로 움직이면 샵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F니까 F, 여기는 F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G, G샵, A, A샵, B, C.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B는 샵이 없습니다. B가 샵이 붙으면 C랑 똑같은 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B는 샵이 없고 그냥 C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방음이 E니까 여기는 E샵이 아니라 그냥 F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개방음부터 다시 해보면 F샵, G, G샵, A, A샵,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외우시기보다는 F, G, A, B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F에서 올라가면 샵, 또 G에서 올라가도 샵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코드가 항상 샵이라고 써 있는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플랫이라고 써 있는 코드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프렛에 알파벳 음이 써 있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F에서 올라갈 때는 요거를 F샵이라고 하지만 G에서 내려갈 때는 G 플랫이라고 합니다. G 플랫. 그럼 C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C에서 내려가면 C 플랫이 되는 게 아니라 B입니다. B하고 C 사이에는 B샵이 없고 C 플랫이 없습니다. 그래서 C 그냥 바로 B. 그다음에 B 플랫, A 플랫, G 플랫, F도 플랫이 없습니다. 그냥 E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다 코드 이름이 두 개씩이다. 소리는 같지만 코드 이름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들을 움직일 수 있는 코드라고 합니다. 바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코드 모양이 같기 때문에 코드만 이동만 하면 다른 코드가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코드, 이동할 수 있는 코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ovable 코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6번 줄 알파벳 음만 아시면 E 코드, F 코드, G 코드, A 코드, B 코드, C 코드, 또 거꾸로 C 코드, B 코드, G 코드, F 코드, E 코드. 이렇게 연습하시고 중간은 F에서 올라가면 F 샵, G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일일이 하나씩 외우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줄 위치를 다 익히셨으면은 여러 가지 코드 모양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F 코드죠. 자,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만 떼시면 F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이전에 제가 F 코드라고 했지만 정식 명칭은 F 메이저 코드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 코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F 코드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F 메이저 코드. 그래서 그냥 메이저 코드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이저 코드, F 메이저 코드. 일반적으로는 F 코드라고 하죠. 가운데 손가락을 떼면 마이너 코드. 다시 F 코드. 자, 이 상태에서 4번 손가락을 떼시면 F 세븐스 코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을 떼시면 F 마이너 세븐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3, 4번 손가락만 누르면 F 마이너 코드. 3번 손가락만 누르고 있으면 F 마이너 세븐 코드. 자, 그러면 조금 전에 6번 줄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 코드들도 이동만 하면 다 그대로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세븐스 코드, 마이너 세븐스 코드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외우시기보다는 코드의 모양과 6번 줄의 위치만 외워두시면 수십 개의 코드를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되는 겁니다.